요즘에는요, 여러분,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내가 만들면 이 맛이 안 나와.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천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건 이겁니다. 짠! 초간편 감바스 알하이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감바스는 새우고요. 알하이오는 마늘과 기름입니다. 스페인 가정식 요리인데요. 사실 만들기 어려운 요리라기보다는 이걸 재료 준비를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귀찮아지고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요리인데요. 이 제품은 오사카직 스키야끼 리뷰했던 아네 셰프에서 구매했고요. 2인분 기준으로 9,900원. 5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이 같이 먹을 바게트빵, 요 각종 향신료가 들은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중에 최상위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마늘하고 마늘 다진 거, 노바시 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알새우하고 그 다음에 요 흰다리 새우, 이렇게 두 가지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불만 조심하면 드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오일 이렇게 넣고요. 안에 진짜 통 올리브가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와, 마늘하고 마늘 다진 거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거를 너무 센 불에 볶으시면은 이 다진 마늘이 다 타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마늘 기름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 여러분, 빵 이런 느낌.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앞뒤로 살짝 구우셔도 되고 저처럼 전자레인지 넣으셔도 되고요. 오븐에다 구우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끓은 상태에서 넣고요. 자, 흰다리 새우도 이렇게 넣고. 여러분, 감바스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이게 어설프게 무슨 3분 요리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집에서 자란 느낌이야. 맛있네, 이거. 삼겹살집 같은 데 가시면은 기름 종지에다가 마늘 구워 드시는 분, 그 들어있던 마늘 맛 아시는 분, 거기에 각종 향신료하고 짭짤한 이 새우향, 이 새우깡향 있죠? 새우깡향. 바게트빵에다가 새우 올리고 요 기름 이렇게 촉촉히 적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식사처럼. 괜찮죠?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와, 맛있네. 참, 참. 여기다가 링기니면이나 파스타면 넣으면 뭐다? 어떤 스파게티가 나온다?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바로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빵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 웬만하신 분이 집에서 하려면 이 맛 절대 못 납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향신료들 있잖아요. 이거 개별적으로 다 구매하시려고 그러면 최소 3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남은 걸 계속 해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또 한 번 해먹으면 잘 안 해먹어.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이렇게 일회용으로 딱 해먹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참, 참. 자, 다 먹었는데요. 저는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안 줬으면 구매 안 했을 거예요. 이 빵이 정말 맛있는 곡물빵이에요. 빵 다 먹어도 이만큼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면삶아 드시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바로 된다는 점.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다. 앞으로도 더 맛있고 신선하고 재밌는 안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